자, 이 그림은 눈 속의 세상이에요. 제가 요새 눈 시리즈를 많이 그리죠. 사실은 눈 안에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.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다 달라. 어떤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 세상이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. 마음의 눈으로 불쾌하게 느끼든 행복하게 느끼든 판단하고 있어요. 그래서 눈으로 사실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. 눈 안에 다 있는 거예요, 세상이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사실은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.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밝고 환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 그림이 그렇죠? 되게 어둡고 우울하게도 보려면 볼 수가 있고 차갑고 냉정하게도 보이고 삭막하게도 보이고 행복하게도 보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그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다르게 다가오죠. 눈 안에 세상이 있다 이런 의미로 눈 속의 세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눈 속의 세상이에요.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알아가는 게 마음 공부니까 한번 여러분의 눈을, 마음의 눈을 한번 실감해 보십시오.